오늘은 저기 우리 밭작물을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고추장에 새콤달콤하게 해서 밭에서 뜯은 것들로 초무침을 하려고 그래요. 신선한 뭐이 깻잎도 뜯고 이게 미나리랑 부추랑 자생양파랑 오이랑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고추장에 식초하고 마늘을 다진 건 넣고 설탕 좀 넣고 참치액젓 좀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이게 무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샐러드로 먹을 때도 있지만 샐러드를 해서 이렇게 먹을 때보다 또 이렇게 신선한 거 그대로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초고추장에다 묻혀서 이렇게 무치면은 또 입맛을 돋게 하죠. 오늘은 이제 저기 깻잎에는 철분이 많이 들었어요.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빈혈 있는 사람한테 좋고 또 이렇게 잠이 잘안 오는 사람은 깻잎 먹으면은 수면 장애도 대개가 잠이 안 오는 것은 철분이 많이 부족했을 때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깻잎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 부추도 엄청 좋은 식품이죠. 부추에도 철분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이 양파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굉장히 혈액순환에 좋은 이제 미나리는 이제 중금속 오염을 없애는 거고 무는 이제 여름철에 먹으면 저기 더운 몸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무에도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무쳐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밥반찬으로도 좋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전복이나 오징어를 썰어 넣어서 살짝 데쳐서 썰어 넣어서 무쳐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징어하고 이제 양파 넣고 이제 자색 고구마 넣고 이렇게 오징어 이제 튀김을 야채 튀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채소하고 또 오징어 튀김을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아, 맛있겠죠?